만큼 높은 산. 이곳에서는 시간의 경계마저도 사라진다. 수백 년 잠들어 있던 비밀의 도시는 잊혀진 제국의 영광을 속삭이고, 전설이 된 새는 계곡 깊숙이 그의 그림자를 드립니다. 길은 또 다른 인연. 잉카의 길에서 만난 새하얀 미소들. 이들에게 저 산은 신이었고 어머니였다. 많이 가진다고 몸이 편하다고 행복할까. 요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요 안에서요? In this? 그리하여 삶은 또 다른 길과 마주한다. 오르고 또 올라도 그리움이 남는 게 산. 그래서 그녀는 늘 산을 찾는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안데스 산맥, 그 등허리에 앉은 페루. 길마저도 사라진 하얀 눈의 산봉우리는 구름보다 높다. 바로 이곳이 산악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우상가테 트레킹 코스. 해발 3,700m 팅키에서 우피스를 지나 팍찬타까지 해발 6,000m의 만년설 정상둘레를 걷는 길이다. 정복자들을 피해 이 높은 산자락까지 숨어든 잉카인들. 그 후예들은 이곳에 살아남아 터전을 만들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오롯이 지키며 살고 있다. 이곳 팅키는 아우상가테 트레일의 출발점. 낯선 이방인들의 발길도 익숙한 듯 무심하다. 일요일마다 이곳 팅키에서는 장이 열린다. 먼 거리를 걸어온 이들은 남는 것을 내놓고 모자란 것을 채워간다. 몇 학년이야? 어? 쑥스러워 하기니. 너는 큰 학년이구나? 애들이 다 쑥스러워서 카메라 보면서 피해요. 나지막한 돌담길. 경계와 단절의 의미는 사라지고 자연은 평화를 선물한다. Good morning. My name, me llamo Lee. Nice to meet you. I am Henry. I am the tour guide. Tour guide. To do the excursion, this trekking to yeah. Aosangate. Uh-huh. His name? And he's the cook and he's Joaq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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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o gusto. Mucho gusto, señorita. Think is the town yes. we are right now, and we are going to Upis. Upis, how many meters? Upis is about 3,900 meters. 거대한 산물결이 넘실대는 아우상가테 트레일. 완만한 능선이 어떻게 보면 산일까도 싶지만 모두 3,500m를 넘는 고산에 만년설을 품은 정상까지 그리 만만한 코스는 아니다. 출발은 늘 묘한 설렘을 안겨다 준다. 이제 걷고 또 걸어야 하는 이 길.
앞으로 몇 번의 인연과 우연이 채워질까. 그것으로도 길은 선물이다. 3 sanctuaries here in Peru. Peru. Machu Picchu and this Ausangate. And the other one, Ampay. Ampay. Ampay is where it's Apurimac Canyon. Apurimac Canyon. And then Colca Canyon also considered it right. in there. 구름이 산 같고 산이 구름 같다. 어느새 자연과 신은 하나. 산은 이곳 사람들을 굽어 살피는 성스런 존재가 된다. 여기 3,800m인데. 아휴. Yeah, 3,800m. So hard. 아, 여기 사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폴짝폴짝 산토끼 마냥 날쌘 여인들.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화사함으로 맵시를 부린다. 아, buenos días. ¿Al mercado? Sí. Ah, sí. So, papa? No, no, no. Papa? No, no. No. This papa? Febra. Febra. Ah, febra. Sí. Ah, not papa. No, no, no. Okay. ¿A dónde el viaje? Ausangate. Yeah. Yeah, soy de Corea. Ah, de Corea. Yes. So, Ausangate. What kind of food do they farm here? Mostly the people from here, they grow potatoes, different types of potatoes, and they grow also carrots, beans, and lupinos. Uh-huh. And also they are farmers. They have bulls, cows, uh-huh. alpacas.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잔뜩 긴장한 알파카들. 이곳 아이들의 특별한 소일거리는 바로 사람 구경하기. 이만 수뜨기. 에베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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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o gusto, Evers. Ah, 여기 봐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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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다 떨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여기 다 터진 것 봐. 다 터졌어. 어떡해. 여기도 약 발랐어? 이 고산지대, 척박하면 척박한 대로 사람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터득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 마실 뭔가 다. Buenos días. 아, 배고파. Is it juice? ¿Qué cosa es? Gelatina. Jelly? That's, yeah. 먼 길 걸어온 트래커들을 반기는 특별한 이 맛. 말캉말캉한 과일 젤리를 직접 만들어서 판다. 아, 난 목마른데 아무튼. 아, 오, 이거 진짜 젤리다. 아, 시원하다. 무이리꼬. 무이리꼬. 목이 걸걸할 때 치차, 이것 한 잔이면 그만이다. Delicioso? Muy delicioso. Muy delicioso? Sí. Ah, muy rico. Muy 가축들은 이곳 사람들의 삶 그 자체다. 그러나 더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는다. 건조한 고산 사막에 기적 같은 선인장 꽃이 피었다.
해발 4,000m를 넘나드는 안데스 고산지대. 산은 두 발로 걷게 하고 자동차 대신 말을 끌게 했다. 현대 문명은 저만 짚고 그냥 걸어오라 말한다. Trabalham os muros e se enrejadam, larga teus passos, vamos pronto. Mi palomita está esperando em meio dos pajonares. Mi palomita me está esperando em meio dos pajonares. 묵직했던 발걸음도 한결 가볍다. 아, 아저씨가 노래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뭐하지? 아, 사랑을 하려면 요렇게 한단다. 요내 사랑 변치 말자. 굳게 다진 사랑 어와 둥둥 내 사랑. Muy bien. Muy bien. ¿Cómo para bailar? Gracias. ¿Cómo disco? 요즘은 산행도 경쟁하는 시대. 고산지대의 얕은 산소층은 바쁜 걸음도 쉬며 가라 한다. 4,000m가 넘으니까 숨쉬기가 좀 힘들어졌고요. 좀 빨리 먹고 싶은데 제 맘대로 안 걸어져요. 여기 아우산 갓대는 6,000m가 넘기 때문에 만년설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퍼미션 없이도 올 수 있대요. 물론 장비를 다 갖추고 와야 되고요. 6월, 7월, 8월이 제일 좋은 시즌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대로 빗길을 뚫고 나간다. 우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비구름은 내내 산원저리에 머무르며 오락가락이다. 비 온 뒤 고산지대에 들어차는 건 찬 공기. 햇빛이 들 때와 날 때 기온차가 심하다. 오늘은 이곳 해발 4,050m 야영지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다. 어느새 텐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솜씨 좋은 요리사의 분주한 손놀림으로 뚝딱뚝딱 음식이 만들어진다. 서늘한 저녁 공기에 몸이 천근 같다. 그래도 온 길만큼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 끝없이 이어진 원시의 초원. 안데스 고산의 만년설이 아침빛에 서서히 얼굴을 드러낸다. 빙하로 덮인 바위산은 톱니 모양. 해발 6,300m를 훌쩍 넘는 산은 오랫동안 인간의 근접을 허용하지 않았다. 아침을 깨우는 알파카들. 벌써 구름을 가득 차지하고 식탐을 채운다. 이곳 사람들에게 알파카는 곧 삶이다. 고기는 먹고 털은 입는다. 버릴 것이 없다.
사람들은 다 알파카를 그 기르고 있기 때문에요. 알파카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다 경계를 지어놨어요. 이렇게요. 경계가 굉장히 넓죠? 쭉 다. For the alpacas on the farmer, maybe they are gonna build some house. This is new. Yeah, it's new. It's new. Maybe the woman bought recently the land. Land? The earth. It's like now it's private, and they are gonna build like walls, and then the house, and then to put the alpacas inside. 마을 공동체에서 신혼부부에게 주는 선물. 이곳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알파카와 얼마간의 땅.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에선 이 두 사람에게 더없는 축복이 아닐까. This custom in this area is like, I think, Korean customs. Yeah? Yeah, Korean. You know? Yeah. Maybe we have something similar. Yeah, the customs could be in different parts of the, yeah, the of world. Course. Yeah. Yeah, right. I think so. Yeah. 드넓은 구름을 오르락 내리락 온종일 걷는다. 두 발로 선 것이 아니라 이고 있는 것처럼 힘겹고 숨이 차다. 그렇다고 서두르면 더 나아가기가 힘들어진다. 저기 앉아서 뭔가 열심히 하는 안데스 소녀. 뭘 하고 있는 걸까? 알파카를 돌보는 틈틈이 그녀는 형형색색의 술을 놓고 있다. You 손으로 이렇게 직접 만든 거야, 이 모자도? 우와. 아. 멋있다. 와, 대단해, 대단해. 아. Yeah. Yeah. 이렇게? 어? 위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판판해요, 정말. 와, 보냈다, 무이빈. Gracias. Yeah. Muchas gracias. 단조로운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는 안데스인의 삶. 과연 우리가 빠르게 스쳐가며 잊은 것이 무엇일까 싶다. 초고속의 시대 속에서 두 발로 묵묵히 걸어온 길. 이만큼 왔으면 다 왔겠거니 싶지만 설사는 언제나 저만치 멀리 있다. 찬바람이 들어차는 언덕.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아우상가테가 있다. 층층이 쌓은 만년의 눈은 산을 더 신비롭게 한다. So since Inca times, the people from here, the local people, come to the mountain to make some praying with offerings to the god. That is, we consider like an apu or protector of the town to get luck. No? And they make a payment to Mother Earth. To get lucky, to have a good production, good farming in here. It's still in these times, the local people keep the costume like this. Challa 같은 인생에 비해 수만 년 변함없는 저 산. 어느새 자연은 신이 된다. 그 자연신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지켜가며 이곳 원주민들은 오늘도 묵묵히 살고 있는 것이다. 느릿한 걸음으로 경계하는 순진한 알파카들. 이곳 주인들과도 왠지 많이 닮은 듯하다. 알파카스 always here or not? Always here. The alpacas are in here. Summer, winter, raining season? All the time. All the farmers, time? The farmers during the day, they have the alpacas, and at night they are going to the house. Aha. The alpacas.
여기가 니네 집이야?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누구나 다행이다.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움마. 이곳 유목민들의 보금자리. 과연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도시인의 눈으로 잣대를 대고 만다. 리안추. 리안추. 몸을 웅크려야 겨우 들어서는 공간. 온 식구가 이곳에서 안녕. 생활하고 함께 지낸단다. 안녕, 알리안추. 알리안추. 뭐라? 뭔데? 5. 아하, 5 children. 아하. And the, the husband and the wife. 다섯 명 아이들하고 아줌마하고 husband하고 요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요 안에서요? In this house? Yes. Here is warmer because it's no wind, because the house is low. Low, so no wind, and they sleep together with the fire. And they do fire with that. That's the.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편해진다고, 어느 누가 이들보다 더 행복하게 느낄까? 어딨냐면 여기 아저씨랑 있어. 아 있었는데. 카메라도 거기에 담긴 자기의 얼굴도 마냥 신기해하는 아이들. 남루하고 제대로 씻지 않아도 이들 가족의 정이 도시인들보다 훨씬 두텁게 느껴지는 것은 이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 부대껴가며 늘 함께 붙어 살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 무엇이 이처럼 맑고 푸를 수 있을까. 낯선 사람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서고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다. How many years does he live here? ¿Cuánto tiempo vives acá? Yo, permanente. Desde pequeño? Sí. Since he was born, he's living here. Oh, really? Sí. So, how old are you? ¿Cuántos años? Tengo 28. 28 years old. 28 years old. So, your daughter? Sí, mi hijita. Ah, bonita. Bonita. Oh, aquí 있는 거, 네 거야? 니네 집 거야? Sí. 와, sí. 알파카를 맨날 오는구나. 언니는 학교 가고? Sí. 안데스 산악지대.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초원에 알파카를 키우고 감자를 먹으며 1년 내내 움막에 살아도 그것대로 행복인 사람들. 자, 아디오스. 보니타. 시. 아디오스. 행복은 그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들의 소박한 미소 속에서 배우게 된다. 해발 4,000m급의 완만한 구름을 오르내리며 거대한 설산과 마주하는 아우산 같은 트레인. 도시에서는 몰랐던 한줌 산소의 절실함. 바쁘게만 살아오느라 돌아보지 못한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드디어 아우산가테의 정점인 해발 4,500m 팍찬타에 도착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트레일이 이어진다. 아, 와! Breathe!
가까이 온 듯 싶었는데 산은 또 저만치 멀리가 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는 산과 들. 그러나 정작 그곳의 삶이 어디 아름답기만 할까. 4,200 meters, right? Yes, that's the altitude here. Ooh. All this area. 4,000m 척박한 고지대에서 알파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게는 퍽 인상적이었어요. 1년에 온막 생활을 하면서도 환하게 웃음 짓는 그들을 보니까요. 참 많은 걸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투덜대고 있었구나 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되지 뭐. 조금 불편하게 살자 라고 마음먹으면 더 많이 행복을 느끼고 더 많이 고마움 느끼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산과 구름의 경계가 사라진 곳. 인간이 다가설 수 없는 신의 땅. 거기에 기대어 사는 순박한 사람들.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가치 하나를 깨닫는다. 이제 온 길만큼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남아있다.